구독자 200명 달성 기념 슈롬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게 슈롬 H400 모델이고요. 착즙기입니다. 여기를 개봉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봉을 하면요, 유저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고급지다. 가격이 이게 49만 9천원인데 홈쇼핑 광고해서 제가 한 38만원? 착즙한 다음에 세척 물품들이 들어있어요. 뭔지 잘 모르겠는 거. 전원선. 요게 기계인 것 같습니다. 기계 상당히 조그마네요. 포장. 주스 받는 통인 것 같고요. 이것도 주스 통입니다. 여기 전원 꼽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이 뒤로는 찌꺼기가 상단이겠지? 설명서가 있고요. 이렇게 합체를 하면 됩니다. 솔직히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누르는 거구나, 누르는 거. 자, 투입구를 열어보면요, 스테인리스 칼날이 아니라 플라스틱 칼날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음식물 찌꺼기. 이렇게 살짝 돌리면은 칼날이, 이것도 분리가 돼야 세척이 되겠지? 세척을 할 때 상당히 용이성을 높여서 만든 것 같습니다. 리버스겠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요 위로 들어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씻은 다음에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결합합니다. 또 살짝 돌려서. 집에 있는 건데 엄청 쭈글쭈글한. No. 통째로 넣어도 된다고 그러길래 그냥 통째로 넣어봅니다. 넣고요. 이렇게 자르고 갈고를 하는군요. 소음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막 왕 이러지 않다. 사과 짜고 난 찌꺼기가 이렇게 주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가 조그맣긴 했어요. 사과 주스네. 지온. 제가 컵을, 개인 컵을 사용하긴 했는데 이 컵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튀지 않아요. 슈롬 총평을 해보면요, 일단 가격은 비쌉니다. 가격은 비싸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사실 착즙기를 40만원대에 구매한다는 게 그렇게까지 먹어야 되는 건가? 할인에 할인을 받아서 30만원대에 구매했다. 그래도 비싸다. 성능으로 봤을 때는 우수하다. 물론 여기 물기가 남아있어요. 얘를 뭔가 망으로 한 번 더 짜내면은 몇 방울을 더 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사용했던 착즙기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제품 성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세척이 정말 편하다. 구성상으로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만 닦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뭔가 스크류처럼 생긴 게 있다든지 아니면 망 같은 게 있다든지 닦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칫솔질할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 망 같은 게 필요 없다는 게 놀랍고 신기한 점이고요.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크기나 무게나 제품 성능이나 세척까지 가격을 제외하면 5점을 주겠는데요. 가격을 포함하면 4점 정도 주고 싶네요. 200명 구독 감사합니다. 1000명까지, 10만 명까지, 100만 명까지.